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천 작업이 한창이죠. 이미 공천에서 배제하는 이 컷오프 명단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누가 공천을 받고 또 누가 탈락할 건지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홍일학 의원은 공천 배제 대상인 컷오프에 걸렸습니다. 홍 의원은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의 험지인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 대상인 현역 의원 하위 20%에게 이미 결과를 통보했고 조만간 공천 적합도 당선 가능성 심사에 들어가 최종 공천 대상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의 자원에 대한 정치가 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대구에서 균형 잡히고 또 대구에서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당도 공천관리위원회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방식과 시기 등 컷오프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 물갈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데 지역 의원들은 대구 경북은 늘 정치 쇄신의 시험 대상이었다며 불출마 압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위는 그렇게 불출마해도 아직 3선 이상이 7명이나 있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TK를 뭐 70% 아니 50% 해야 되니, 그러니까 그건 쉽게 받아들 수 없다는 얘기도 하지.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물갈이로 물러날 것인지 공천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